그 전에 제가 제 소개를 특징을 주로 소개하는 드리자면 좀 다양하게 근무했어요. 여기 인도 공무, 국회 공고에도 근무하고 일반고에도 근무하고 또 이 제가 또 보니까 8개 학교가 다 구가 달라. 그러니까 서울에 8개 구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좀 다양하게 이렇게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중에 이제 학습 자연스럽게 학습부진 대책자문위원회의 부위원장도 하게 되었습니다. 요 중에서 요거 맨 아래 거만 요거는 꼭 위에 거는 요 맨 아래는 돌봄 치유 교실이라는 카페인데요. 여기에 제가 생활교육에 관한 온갖 자료 또 오늘 강의도 여기다가 올려놨어요. 그리고 지금 저기 뒤에 촬영을 해주고 계신데 저도 지금 휴대폰으로 제 휴대폰으로 지금 찍고 있습니다. 여기다가 다 올려놓고 있어요. 그래서 교장 선생님도 한번 보시고 직접 보시고 어떤 내용들이 있나 한번 보시고요. 그 다음에 학교에 가셔서 내가 좋은 사이트를 하나 갖다 이렇게 직원들에게 나눠주시면 도움을 받으십니다.